얘 키가 하나 빠졌구나. 어? 워터펌프에 있지 않을까? 손으로. 어? 빠지네요? 아, 아 내 힘이 좋아. 네, 압력이. 아 이게 실차에서 하려다 보니까 여기 본드를 발랐었나 보다. 네, 그럼 다섯 개 자꾸 떨어지니까. 저희 근데 실차에서 해도 안 바르는데. 나도 안 발라. 이거 잘 안 세더라고. 아니 되게 잘 만들어 보면. 난 갈수록 이게 감이 떨어져가지고 장갑을 끼고 일을 못하겠어. 예전에는 장갑 두 개씩 끼고서도 일했는데 이제는 하나만 껴도 이 감이 떨어져. 야, 이 댐퍼 뿌리 한번 봐야겠다. 자, 여기 앉아보자. 아이고! 아유, 힘들어. 와, 이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댐퍼가 어떻게 이렇게 달았지? 댐퍼가 이게 골이 여기 보면 골이 다 달아서 없어졌어요. 이게 여기 다 없어졌고 여기는 골이 있고. 뭔가 이상한데요? 그렇게까지? 어 이게 근데 멀쩡하게 벨트가 붙어있었다고. 그러니까 벨트가 다 찢어졌던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았을까? 이래서 이게 이 벨트를 손상시켰던 것 같고 그 전에 한번 벨트 소리가 잠깐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또 확인해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 문제 없나 보다 했는데 이게 와 심각했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았을까? 타임벨트 갈기 전에 아마 이런 손상이 있었고 작업자가 발견을 못하고 그냥 벨트를 갈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어 이게 그러지 않고서 그렇게까지. 이게 뭐 지금 고무만 남은 거 아니야 여기? 대가리 가장자리 쇠는 다 없어진 거고. 어? 잠깐만. 이거 댐퍼 뿌리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종류 아니야?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요? 근데 벨트가 아무렇지 않게 걸렸을까요? 어, 이게 근데 외경이 다르잖아, 이거. 벨트가 그냥 놓을 텐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문차걸 갖다 꽂아 놨을까? 이게 원래 품번대로 주문한 거니까 얘가 잘못됐을 리는 없고 다른 종류의 댐퍼를 뭐 엔진집이나 그런 데서 끼워서 왔을까? 미스터리네 이거. 이건 무슨 차 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거? 이게 프론트 케이스 한번 오일 펌프 쪽 작업했나 봐. 그런 것 같아요. 어, 여기 실리콘이 다 작업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거 작업을 하면서 저 댐퍼 뿌리를 그냥 맞는 걸 끼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건 수류탄 핀 뽑으면 터져요 이거. 터진다니까. 이거 타임벨트의 장력 조종하고 방향을 바꿔주는 오토 이 텐셔너. 그리고 얘는 오토 텐셔너. 그래서 벨트를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얘가 해주고 얘는 여기서 당연히 벨트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타이밍 스프로켓. 시자리가 약간 먹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항상 확인해 줘야 돼요. 요즘 차들은 그런 케이스가 적은데 옛날 차들은 여기 시자리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 잘못하면 크랭크샤프트까지 손상을. 반달키 여기 들어가거든요. 여기 반달키랑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확인 항상 해줘야 돼요. 키자리 이런 키자리 들어가는 데는 그리스를 좀 발라주는 게. 아 이거 에어로 한번 불어야겠는데. 타이밍 아이들러는 아 거기 있구나. 이거는 타이밍 벨트 아이들러 베어링. 아이들러는 여기에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면서 벨트의 장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와 이거 뭐 공고생들 그 자격증 공부 시키는 것 같은데 그만 설명해야겠다. 이건 뭐야?
웨벨트. 이거 웨벨트. 벨트는 항상 내가 봤을 때. 그치. 예.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엔진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래서 보통 내 몸 쪽으로 이렇게 글씨가 정확하게 보이게, 거꾸로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이 방향으로 해서 장착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냥 놔주세요. 그냥 제가. 야,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 여기만 잡아줄게. 그러면 요 놈만 잡아줘도 별로 도움이 안 되나? 쓸 게 없는 거야? 텐셔너를 왜? 수류탄 핀 뽑아서. 뭐가? 수류탄 핀 뽑아가지고 터질까봐. 아, 이게 없을 때 뽑으면 터지고 얘가 있으면 안 터져. 이게 잡고 있는 거라 타임벨트가 딱 끊어지면 이게 올라오면서 뻥 하면서 엔진이 박살나는 거기 때문에. 그치? 박살난다니까.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맞추고 나서 엔진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고 나서 타이밍이 다시 맞는 걸 확인해야 돼. 정확하고. 나이스. 아, 이걸 갖다 줬어? 네. 칫솔 같은 게 없고? 칫솔은 여기 있는데. 칫솔은 너무 작아서. 어, 그거 좋은데? 좀 들어와가지고 앞에. 샌드블러스터로 닦을까? 이게 원래 샌드블러스터로 닦으면 잘 닦이는데 귀찮아서 안 써. 샌드블러스터로 닦고 올까? 아씨, 더러운데? 안 보여. 이제 이런 부품은 사실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 부품이 아닌지라 교환을 하기는 조금 아깝고, 그래서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아연 스프레이 뿌려주면 깨끗해져요. 새 것처럼. 돈 굳었지? 자, 새 것 같죠? 이렇게. 물론 새 거가 더 깨끗하긴 한데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부품이니까. 가 총 3개네. 타이밍 카바. 카바는 새 거를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케이스가 약간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변형된 케이스 때문에 소음이 약간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소음을 더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카바는 웬만하면 새 거 써주는 게 좋아요. 타이트 살짝 바를까? 네. 아, 발전기가 어디 갔냐? 자, 요거는 얘네들은 제네레이터라고 써놨네? 이제 이게 고민이 좀 많았는데 재생 발전기를 쓸 것인가? 신품 발전기를 쓸 것인가? 정품 발전기 신품 쓰기로 했어요. 발전기가 24만원? 했던 것 같은데? 22만원 원래 잡혔는데. 24만원이지 뭐, 부가세까지 하면. 신품 알터네이터. 어? 알터네이터가 이게 1A가 아니구나.
자, 이거 정품이에요. 이거 한번 끼면 한 10년 탈 거예요, 아마. 문제 없이. 이게 헌 거. 얘는 원웨이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원웨이가 빠졌네? 개량이 됐다고 하기에는 원가 절감인데. 그치? 이게 원웨이가 있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데. 똑같네? 펌프가, 아씨. 하다 보니까 얘도 새 걸로 바꾸고 싶다. 한두 곳도 없어. 그치? 그렇죠. 엔진 바꾸고 싶죠, 통째로. 아야! 아, 계속 부딪히네. 드라이버 벨트. 손으로 못 걸어? 손으로, 으잇! 어머, 안 되겠다. 아, 내가 20대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해서 걸었거든. 저도 미션 이렇게 들고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엔진 이렇게 아이씨, 아이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여기까지 할까? 네, 밖에 또 찍으셔야 되는. 더 할게. 여기까지만 하자고. 아, 요거 현대 저 부품값 입금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아까 바빠가지고 깜빡해가지고. 돈은 내가 지난달에 그 적금 만기 돼가지고 예수 중에 한 천한 2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돈이 있습니다. 꼼바가 같은 돈인데 내가 봤을 때는 저거 TG 수리하고 나면 개털될 것 같은데. 원래 아, 오토바이를 바꿀까 차를 새로 살까 고민했었는데. 없어요. 그러지 말아요. 아, 조금 더 숨겨놓은 거 있어요. 송금 알려. 까톡. 안 와? 아, 진동이었구나. 비상금 믿고 저거 작업한다고 하긴 했는데 저 차 팔아서 메꿔야지 뭐. 35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이미 들어간 부품값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거 아, 작업비는 고사하고 전체칠 하고. TG 수리하려고 적금 든 거지 뭐. 적금을 만기 되면 쓸 데가 생기는 거고, 원래는 그냥 만들었거든, 적금을. 혼자서 비상금을 어떻게 한번 모아서 전에처럼 하야부사를 딱 탔는데 와 X나 맘에 들어. 바로 딱 지르려고 준비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금을 들고 준비했었는데 티지가. 저거는 공금이 아니라 네,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거라. 아, 참. 공금으로 할걸 그랬어. 여기 카닥터 공금으로. 에이, 이제 소주도 못 먹겠는데. 소주 집에서 먹어야지 뭐 이제. 저거나 잘 나와서 제일 많이 필요한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나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이 되고,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서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 그 메일들을 내가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고 싶기는 한데 너무 이제 내용도 길고, 그래서 공개하기가 너무 힘들고, 나중에 이렇게 내가 그 중에서 몇 개를 추려가지고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와, 내가 그 사연들을 읽다가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아, 막 진짜로. 다 드리고 싶긴 한데, 다 할 순 없고, 나도 이제 어떤 다른 작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업체니까, 앞으로도 저 차를 만들고 나서도 적금을 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저런 차를 한 대씩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그런 일에 좀 의미 있는 일에 좀 돈을 쓰면 집에 가면 발 뻗고 잠이 잘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외관이나 썬팅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리고 실내 뭐 그런 부분들까지 정말 누가 봐도 와, 이 차는 정말 멋지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이 저 차를 가져가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끝! 퇴근합시다, 퇴근. 퇴근합시다. 돈 입금했어요. 충북상사. 충북상사 대표님. 물론 돈 주고 썼지만 충북상사 대표님한테 송금했으니까 감사합니다.